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KBS 와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워싱턴주 태권도 오픈 챔피언십이 지난 토요일 벨브 컬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벨브 컬리지 실내 경기장에서는 600여 명의 선수들이 태극기 아래 모여 태권도 경기를 펼쳐 태권도의 위상과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워싱턴주 태권도 오픈 챔피언십에는 28개 태권도장에서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경기는 개인전인 품새와 겨루기, 단체전인 태권도 시범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품새와 겨루기는 연령과 수준에 맞게 선수들을 나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나설 때마다 사범들은 선수들을 옆에서 지도하며 500여 명의 관중들과 함께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출전하는 데는 뭐 워싱턴주, 캐나다, 아이다호, 폴랜드, 그 다음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요. 제가 이 시합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21년 전에 시작해서 이게 21회입니다. 매년 시합을 했고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데모 팀이 더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시합도 잘했고 아주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굉장히 올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선수들도 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각 도장에서 많이 나와서 한 28개 도장 정도에서 시합을 나왔고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태권도 시범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자랑거리인 태권도 시범은 각 도장에서 시범단을 꾸려 참가하는데 단체전으로 경합을 벌여 우승 시범팀을 가리게 됩니다. 시범단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음악에 맞춰 품새, 겨루기, 격파를 담아내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특히 묘기를 부리듯 날아올라 송판을 산산조각 낼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참가한 28개 도장의 관장들에게는 주최 측이 마련한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